자, 343페이지 지분권에 대한 청구권인데요. 최근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에 판례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판례도 판례지만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한 네 가지 정도 사례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이 토지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첫째, 갑이 을형에게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갑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2분의 1만 반환 청구하느냐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이에 반해서 갑의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2분의 1만 청구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선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의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 부분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요 을, 3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진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거에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인도해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다만 그 갑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면 방해 제거,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갑이 토지 전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도 물론 청구할 수 있는데 지분 범위 3분의 1에서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판례 좀 볼게요. 343페 중간에 2018년 2018 다 2875 둘둘 판례죠. 이게 2020년 5월 20일.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볼게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여기 누굽니까? 갑입니다.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에 1.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권은, 을도 소수 지분권자죠.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원권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인도 청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이게 판례 변경하는 겁니다. 2.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방해 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을도 갑한테, 나한테 반환해달라, 넘겨달라, 인도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판례 없지만 그동안 갑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을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취업에도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이용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갑은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인도나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1. 이해되시죠? 그죠?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병이 현재 제3자 범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병의 점유가 위법한 점유고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갑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3분의 2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상태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이 목적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독자를 병에게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고 적법한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서 이 차임을 갑이 혼자서 다 가지고 있다면 을은 이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뭐만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례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공동 소유에 관련돼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요 네 가지 사례 꼭 반드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가 보존행위는 단독을 할까 했죠.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설명드린 겁니다. 특히 요 부분이 요 부분. 요분 판례가 지금 첫 번째 판례로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너무 판례가 많죠, 그죠? 너무 꼼꼼히 불러가지 마시고, 요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우측에 4번.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세요. 판례가 나와있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예요. 지분은 각 3분의 1이죠.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단독으로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공유자 중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갑이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서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정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이 매매는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병의 동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에서 정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 공유물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지분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지분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공유관계 대외자 주장해가지고 가 나가 나와 있는데 공유관계를 대외자로 주장하려면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독으로도 점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포도링은 단독이니까. 물론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공유관계 대주정에. 더 쉽게 말하면 갑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뭐예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이제가 나오죠. 자 풀어보죠.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포기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갑니다. 빠졌구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요? 이거잖아요. 자, 포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는데 문제는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야 갑과 병이 을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더라도 을이 가지고 있던 갑과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갑과 병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거죠. 맞습니까? 여긴가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가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가반수를 초과한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4번 토지 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요. 5번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요. 자 이제 6번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5년을 넘지 못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 내용은 이제 34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거죠. 나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했어요. 그럼 이 분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따라서 을은 갑이 분할하자고 하면 분할을 해줘야 되고요. 분할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필지 토지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갑이 을에게 분할하자 그러면 우리 못한 자 짜샤라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협의가 있으려면 모든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한 거죠. 요 땅을 여기까지 네 거, 여기서 내 거 이렇게 자르기로 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물 분할인 거죠.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가격으로 배상해 주기로 했다면 우리가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해요. 아니면 제3자 병에게 팔고 그 매매 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갖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현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교환이에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면 갑의 공유 지분은 요 토지 전체에 있었던 거고 을의 지분은 요 토지 전체에 있었던 것이니까 현물을 분할해서 여기서부터 갑과 을이 땅을 잘라갖게 되면 2분의 1분에 있던 갑의 지분을 요로 물고 요 부분에 있던 을의 지분을 요로 물게 되니까 결국은 상호간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에요. 물론 가격 배상이든 대금 분할이든 돈 주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인 거죠. 그러면 협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결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공유자 간에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교환이면 매매 계약이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협의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규정상 보면 이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재판상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고요. 주의할 점은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죠. 따라서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라는 거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 따라서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려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만약에 공유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어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잖아요. 근데 갑이 약속한 돈을 안 줘요. 그 을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갑과 을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만약 을이 돈을 못 받는다면 돈을 달라는 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하나 마지막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은 348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이 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판례들도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350페이지 문제 위에 판례. 자, 이러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 갑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말은 그 공유 지분을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로운 거고요. 공유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의 공유 지분에 설정된 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점이죠. 왜요? 공유란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한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한 전부죠. 다시 말하면 갑의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2분의 1이지만 토지에 대해서 전체가 싹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이 현물 분할해서 여기는 갑의 것, 여기는 을의 것으로 분할했더라도 이 저당권 여전히 그 토지 전체에 계속해서 효과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해볼게요. 350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죠. 갑, 을의 공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날 공임을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어디요? 공임을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맞죠? 2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이니까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할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예요. 항변권, 형성권 이런 거 소멸시효 권리지 않거든요. 근데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소멸시효 권리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공유 토지를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 지분의 비율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적이 지분 비율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지분 비율로 분할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이 요만큼이 갑했고 요만큼이 이렇게 분할되는데
가치가 반반이라면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면적이 지분 비율이 아니라 가치가 지분 비율이죠. 5번.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의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어요.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보세요. 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돼요. 자,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사이에 공유자의 사이에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됐대. 협의가. 이건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분할이. 협의가 성립됐으니까 현물 분할이니까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기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는 그 즉시 공유관계에 소멸한다는 지문은 X고요. 말 그대로 협의 분할이므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공유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죠. 이런 문제입니다. 한 필지 땅이 있는데 한 필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분필해가지고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인 것으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필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만큼만 잘라서 을에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필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팔고 갑과 을이 공유인 곳 등기하고 있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결론은 간단해요. 지들끼리는 대내적으로 이미 분리된 땅입니다. 자기끼리는 여기까지만 갑의 거, 여기까지만 을의 거예요. 다만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공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할된 땅, 분리된 토지이고요. 대외적으로는 공유인 거예요. 따라서 등장인물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이 아닌 병이 등장하게 되면 얘네들을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하게 되면 이건 뭐죠? 이미 분리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재 보시면 나 전체 토지에 대한 제3자의 방해 행위의 배제 청구는 가능하다. 왜요?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고 공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다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 왜요? 지들끼리 이미 분리된 땅, 분할된 땅이니 이미 분할된 땅이니까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4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의 문제 해가지고 물론 구분소유적 공유도 점유 취득 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특별한 건 없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넘겨보시면 대표제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들끼리는 뭐라고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입니다. 자, 문제 보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해야 한다죠. 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만남을 2번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을 각자가 단독 소유하게 된다. 왜요? 지들끼리는 이미 풀린 땅이니까. 3번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자죠. 그럼 제3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공유인 거야. 분리된 땅이 아닌 걸. 따라서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 4번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왜요?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어떤 토지가나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를 하려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건 개념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합의 총유 부분을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